예쁘다. 아,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서. 아, 눈이 날리니까 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영동 고속도로 면온 IC로 빠져서 휘닉스파크로 가는 길에 있는 스키샵에 들려서 눈썰매를 빌렸어요. 내비게이션에서 양구 두미제를 설정하면 둔내 IC로 빠지라고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가면 웰리 힐리 파크가 있지만 휘닉스 파크가 규모가 더 커서 이쪽이 눈썰매 빌리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주차장 사진이 없어져서 이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여기 노상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9시 10분쯤에 도착했을 때 벌써 20대 정도의 차가 와 있었어요.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기산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송덕산을 출발해서 태기산성비 쪽으로 가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낙수대 쪽으로 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구 두미제를 출발해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송덕산 쪽으로 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구 두미제를 출발해서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코스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태기산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태기산입니다. 아, 강원도 횡성의. 아, 오늘 함께 하게 된 분들이 계세요. 청마루라고 하는 산악밴드의 리더님하고 정무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그 청마루의 식구들. 네. 원, 투. 네, 오늘 함께 하게 됐어요. 오늘 즐거운 산행, 안전 산행 할 수 있도록 조심히 열심히 잘 갔다 올게요. 파이팅! 파이팅! 고고고고고고! 와, 산고대하고 눈꽃이 완전히 너무 예쁘게 폈어요. 아, 오늘 제대로다, 진짜. 제대로. 정말 제대로. 오늘 날 진짜 잘 잡았네요. 여기 지금 주차하고 출발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근데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산고대하고 눈꽃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저기 지금 풍력 발전기가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울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네요. 저 풍력 발전기 저 날개 하나가 길이가 6m라고 들은 것 같아요. 6m. 오,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 예상은 했지만, 아니 예상보다 더 활짝 핀 눈꽃과 산고대를 지금 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와, 여기 지금 풍력 발전기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로 옆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눈도 아까 오전에는 좀 한방면처럼 내리다가 지금은 좀 쌀이눈같이 바뀌긴 했는데 눈발이 계속 날리고 있고요. 날씨가 춥다고 했는데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오늘 정말 날씨는 최고입니다. 이 태기산은요, 강원도의 횡성군하고 평창군에 걸쳐있는 산이에요. 횡성군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죠. 정상이 1261m나 되는데요. 들머리의 높이가 크고 980m 정도 돼요. 그래서 정상까지의 표차가 300m도 안 되는, 완전히 초보자들도 갈 수 있는 그런 편한 코스예요. 근데 이쪽이 적설량이 많아서 이 겨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눈꽃 상고대, 또 눈썰매 타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오늘도 눈썰매를 타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따가 탈게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어떡해. 여기 태기산의 유래는요, 옛날에 선한시대가 있었죠. 선한시대에 진한의 마지막 왕이 태기왕이었는데, 그 태기왕이 여기에 산성을 짓고 신라와 마지막 항전을 했대요. 그래서 태기산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그 태기산성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와, 예쁘다. 아, 예쁘다. 이 철망에도 이 상고대가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와, 끝내준다. 여기 이 발전기 바로 밑에는 바람이 엄청 세요. 여기 바람계피도 있고. 와, 예쁘다. 요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청정 체험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위가 태계산의 정상인데요. 군부대에서 지금 정상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원래는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네요. 철문이 보이는데요. 원래 태계산 정상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군부대를 끼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못 가게 막아놨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좀 더 내려가서 태계 분교를 지나서 정상석 있는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얘가 막 사선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상고대야. 사선으로 막 날개 피듯이. 다시. 상고대. 다시. 다시. 자, 사람들이 불꽃과 상고대를 구분 잘 못해서. 네. 말씀이에요. 네. 눈꽃은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서 꽃이 핀다 해서 눈꽃이라고 하고요. 네. 상고대는 이슬점에 도달한 수증기가 네. 나뭇가지를 만나면서 바람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듯이 네. 고드름처럼 그걸 상고대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진짜 설국이다. 떡국 먹고 설국 보러 왔는데 아직 이거 갑자기 추워졌어. 이거 예쁘다. 여기에 태계분교가 있어요. 태계분교. 화전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학교였고요. 지금은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 못하게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와, 여기까지만 걸어와도 충분히 이 상고대랑 눈꽃을 즐길 수가 있어요. 태기왕 전설길도 있고. 저는 태기산 정상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가자 가자. 여기 풍력발전소도 옆에 있네요.
가는 길 이티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가는 길 이티브 티브 말고 티브. 저희 청마루 사막회는요 서로를 배려하는 동행을 모티브로 해서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족 같은 산악회입니다. 많이 많이 저희 산악회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악회예요. 검색 순위 1위예요. 7080 산악회. 오, 아 진짜요? 오, 네. 와.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이쪽에 지금 소가 나왔는데요. 횡성이 소가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만들어 놨나 봐요. 옆에 앵무새는 뭐지? 여기 이 소를 보고 오른쪽으로 소를 끼고서 가면 돼요. 아 너무 예쁘다. 아 저 산고대 정말 아 진짜 땅이다 짱짱. 여기 조리떼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가 조리떼 길이래요. 조리떼 일로 가면 조리떼가 있나? 아 저기 풍뎅이도 있어. 어머 아 예쁘다. 아 여기 조리떼가 있구나. 조리떼길 이쁘네요. 풍뎅이 어쩜 좋아. 아 이뻐. 막 눈이 바람이 날려서 더 너무 이뻐요. 반짝반짝. 정상석이 있는 전망대에 올라왔어요. 원래는 조금 더 올라가야지 정상인데요. 그곳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여기에 정상석을 두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저 정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정상에 이제 군부대가 있고 그래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막아놔서 못 들어가요. 아 예쁘다. 아 완전히 설국이에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와 완전 설국. 양치 실물길이래요. 와 여기 이정표도 완전히 산고대가 멋있게 생겼네요. 와 이쁘다. 아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완전 설국. 사슴은? 사슴 사슴. 전망대가 있어요. 와 여기 치악산 비로봉. 아 저쪽이 치악산 비로봉이고 좀 더 즐기고 싶지만 이제 하산을 해야겠어요. 일행들도 다 먼저 내려갔고 저도 이제 따라서 열심히 내려가 볼게요. 아 지금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아까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이 눈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도 너무 예뻐요. 하늘이 열려서 이 파란 하늘에 하얀 눈꽃 그리고 이 풍력 발전기. 아 예술이다 예술. 와 오늘 최고다 최고. 눈 오는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만세 태기산 만세. 이렇게 예쁜 꽃들이 핀대요. 야생화를 보러 또 와야 되겠어요. 여기가 아까 봤던 횡성 한우. 아 간다. 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눈이 많이 녹았어요.
상고대도 그렇고 이제 햇볕이 너무 좋아서 많이 녹아있네요. 올라갈 때 만끽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아쉽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정말 편하게 편한 코스에서 너무 좋은 설경을 구경해서 정말 만족하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